오늘 뭐 내가 구독? 좋아요? 톡 팬츠가 아닌가.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. 하나씩 하나씩.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민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세미세 미세먼지 어플을 확인을 하거든요. 근데 아침에 딱 확인을 했는데 양호 하트 뿅뿅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늘 되게 촬영이 순조롭겠다 이랬는데 혜리 언니랑 그 예전에 이렇게 참 팔찌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그게 벌써 10년 전이 있는데 그 참 팔찌 하나를 사서 언니랑 돈을 벌 때마다 하나씩 참을 그때그때 의미 있는 거로 달아서 커플로 계속 하고 다니고 그랬어.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졌는데 근데 또 명확히 달라요. 근데 예를 들면 언니는 하늘 색깔 원피스를 입었다거나 저는 하늘 색깔 뭐 수트 셋업을 입었다거나 이런 식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건 참 신기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이렇게 셋업에 꽂혀 있거든요. 이렇게 수트 셋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추구했던 스타일은 되게 볼드한 주얼리였어요. 이렇게 주얼리가 빡 보이게 뭔가 쫙 오늘 뭐 내가 딱 강인한 느낌. 저는 그냥 통 큰 바지를 많이 입는데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언니 뭐 그때 입으셨던 핀턱 팬츠 뭐예요? 그래서 저는 핀턱 팬츠가 뭐였지? 그래서 아 그게 핀턱 팬츠구나 하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. 그래서 아마 핀턱 팬츠가 아닌가. 이제 빨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아 근데 그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. 계속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대나무 빨대를 팔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은 걸 보거나 뭐 좋은 꽃을 보거나 뭐 이쁜 풍경을 보거나 이랬을 때 예전에는 그냥 뭐 가족, 친구한테 보내는 게 다였다면 지금 이거 빨리 찍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일상도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고 항상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처음 편집했던 첫 브이로그 편집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죠. 근데 처음 편집본이 딱 완성이 됐을 때 정말 막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. 퍼스트룩 구독자 여러분, 제가 나온 화보는 196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퍼스트룩 채널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